가수 제시가 일행의 팬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고발당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수 제시가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DC인사이드의 제시 갤러리에는 제시를 범인 은닉죄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작성자 A씨는 제시가 형법 제15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죠.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받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제시와 폭행 가해자는 제시의 친한 프로듀서를 통해 알게 된 것 같다라며 그러나 이들은 폭행 사건 당해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났음에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아 가해자인 중국인이 이미 본국으로 출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서 보도되었으며 방송에서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제시의 팬이 사진을 요청하다가 제시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제시와 가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며 가해자는 소속사와 관계없는 프로듀서의 친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가해 남성과 제시가 같은 일행으로 보인다면 도의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시와 소속사의 주장을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한 프로듀서의 친구라면 일행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사건 당시 CCTV에 따르면 제시는 폭행이 발생하는 장면에서 가해 남성을 뒤로 한 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후 경찰은 제시를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으나 가해자는 해당 술자리에 없어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제시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가해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 않나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시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지만 프로듀서의 친구라면 일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CCTV 영상 보니까 제시가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니 더 큰 실망이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시는 과거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라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2013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당시 제시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어 이번 논란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시 일행이 클럽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피해 여성은 이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죠.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과 당시 이태원 사건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제시 측의 해명이 당시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시를 비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